호당. 송재필 선생은 이곳 초당에서 1864년 1월 7일 초당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이곳이 초당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 괴물에서 서재필 선생이 태어나신군요. 네. 서재필 선생의 생가를 찾아왔습니다. 보성군 문덕면 간의 마을 서재필 생가. 송재 서재필 선생의 생가를 보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개혁가, 언론인, 의료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인물 서재필 선생의 생가를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서재필 선생의 생가입니다. 서재필 선생이 태어나신군요.